정신, 시민 중심,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으로 시성에 임하는 주시는 원태준 이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 도자문화 마켓의 공동 주관 기관인 세라믹 기술 전문기관 한국 세라믹 기술원 정현길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열심히 요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기도 의회 의원 성수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기화 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의회 김하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반갑습니다. 지난해 뵙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때에도 마음이 고자 축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드려서 편치 않았는데요.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또 도자기 축제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정말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11월 1일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는데 보니까 딱딱한 분위기에 예, 좀 그런 것 같아서 질문도 드리고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거든요. 예, 11월 1일이나 1월 11일이나 직장인들이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일만 있어도 일만. 그러면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1월 11일. 예, 일만 많은 날. 예, 대체로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너무 너무 답답해서. 예. 예, 지금 지난해 사실 이렇게 오래 코로나가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오래 가고 있고요. 오늘부터 그래도 우리나라 그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위드코로나를 오늘부터 하는데 아마 6주간 이제 오늘 그 발표한 그 내용으로 해보고 4주 동안 이제 제대로 한 다음에 2주 동안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단계를 좀 더 완화시킬지 아니면 강화시킬지 이렇게 하고 계획대로 된다면 1월 달에는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은 정부도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협조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개인들이 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실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긴 하지만 우리 이천시는 그보다 한 5% 이상 높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진자가 좀 많죠. 문자 받아보시면 좀 많은데 그거는 우리 이천시의 특성이 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전국의 한 229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예, 가장 탑이거든요. 일자리가 좋다는 거는 외부 유입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많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이천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계획대로 해서 내년 1월이면 정말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정말 마음껏 멋진 축제도 열고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정말 2년 동안 못했던 도자기 축제도 내년 봄에는 예, 못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우리 이천시보다도 사실 그 예산상으로 보면 세라믹 기술원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 함께하고 계신데
사실 원장님께서 김영사를 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이천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단연 우리 도자 문화를 대표로 하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자 문화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되었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 이겨내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멋진 예, 도자 문화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일천여와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아주 멋진 그런 도자 문화 도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세라믹 기술원의 정영길 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세라믹 기술원 원장 정영길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와 이천시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은 함께하는 이천 도자문화 마켓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승무리에 이 도자문화 마켓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곳에서 오늘부터 약 15일 동안 여기 이천 예스파크와 사기막골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기간 동안 저희들도 이천시와 함께 저희들도 방역 수칙을 지침을 준수해서 도자기 세일 행사와 체험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교환이라든지 버스킹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볼거리와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동참과 그다음에 유익한 시간을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세라믹 기술원이라는 데는 1912년도에 중앙시험원의 요업으로 발족이 됐고 70년대 아산의 도자기 시험소라는 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제 요업기술원이라는 즉 도자기에 대한 요업기술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독립을 하고 지금의 한국 세라믹 기술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만큼 도자기가 이 세라믹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멀어지는 전통 문화지만 앞으로 지금 젊은 분들도 이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는 세라믹 기술원에서도 국내 기술원이 국내 유일의 세라믹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첨단 세라믹에서 가지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원료를 정밀하게 고순도화하는 기술이라든지 표면체 기술 같은 것들을 전동 세라믹의 전문가으로서 고부가 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 세라믹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라든지 사업화 지원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밑에 말도하고 시장상 이렇게 쓰시면은 근데 이 도시는 이렇게 어려운 거 잘 안 나가면요 여기다 물에 물기에다지 같이 옆에 붙여서 온도를 좀 맞추는 거예요. 시원해. 물감이 문제가 아니라 붓을 사용을 안 해보니까 진하기도 농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너무 두꺼워도 뻑뻑해서 안 나가고 너무 묽어도 흐리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확 써버리고 싶은데. 이걸 찍으세요. 이걸 지금 너무 뻑뻑해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니? 오빠. 하나 좀 나와 뒤로. 그럼 쓸데가 없는데 이러면. 좀 더 치고 싶어. 글씨 이거 쓰는 거 이쁜데. 원래 이게 처음 쓰실 때 이게 빨아먹기 때문에 종이에 쓰시는 건 또 쓰려요. 그러니까요. 혹시 여기 있어가지고. 아, 되게 힘드네요, 이거. 아, 이거. 이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님을 조심하세요. 네. 사인했다고 해야지 목표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최선을 저희가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트라라고 하는 종이팩에다가 해양심충수 건강에도 좋은 물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리배출을 하실 수 있게 조합원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종이팩 수거함 통해서 좋다. 도와오시고 환경 마일리지를 또 일회용이죠. 이걸로 저희가 이렇게 네, 종이 티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그 알루미늄하고 종이 재질을 분리해서 요렇게 종이 티슈로 자원 순환할 수 있게끔 요렇게까지 만들어 낸 겁니다. 네. 생수뚜껑으로 만든 것 같아요. 집책이랑 성함 같이 적어 주시고요.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사용이 불편하지만
플라스틱 스트로 대신에 예 자기가 보관한 자기 이런 용기에 담기면서 세척해서 다회용을 쓰시면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네. 이거 길다 근데. 이거 그거는 어떻게 세척은? 세척은 여기 아 정도 이용해가지고 아 괜찮다. 괜찮은데? 만들 때 애기들이 이제 작았었죠. 네. 그래서 아 이거 만들 때 네,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사용을 하고 반영구적으로 깨지지 않나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질 수는 있는데 요즘에 유리 접병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접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온성도 좋고요. 그리고 한번 아기들이 쓰고 나면 이제 꼭지만 바꿔서 둘째 애기도 쓸 수 있고 또 셋째 애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이용에 이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만 바꿔주시면 이제 텀블러에다가 네네 요즘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기 위해서 텀블러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아기의 정서 이제 커올 때 엄마가 우리 아기한테 이거 사용한 건데 둘째 아기도 쓰고 또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네네 나중에 컸을 때도 네가 이제 자라면서 먹었던 젖병이다 그런 이제 조금 상품 가치를 그런 도자기의 깊고 풍부한 그런 가치를 살려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 정상가는 5만 원대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 쇼핑 같은 데 판매되는 거는 3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이 하나에? 네네네.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유가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식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참 도자기의 특성상 머금고 있어서 좋다고도 많이 말씀합니다. 왜 떼어줘야 하나 봐요? 완전히 진가로 하든지 완전히 고가로 하든지 도중에 하나를 마케팅을 하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아 네네네. 한 3, 4만 원대가 오중간에요 사실. 완전히 고가로 해가지고 한 10만 원대 하면 자기들한테 잘한 우리 그러면 완전히 확 낮춰가지고 법령적으로 쓰면 2, 3만, 3, 4만 원대 약간 애매한 수준? 이걸 좀 많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그런데 뭐 비싸게 합의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금 테두리고 네네.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라믹 기술원에서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나 무슨 계측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상품화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기다 제가 3D 프린팅 해가지고 네. 그런 기부를 했다고 그러면서 10만 원 걸린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소프넛이라고 무한자 나무에서 열리는 비누 열매예요. 그런 걸 세탁도 하고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없는 제품들 판매해요. 그리고 한번 쓰고 요즘 일회용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행주나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거 이제 주방 세제 이런 거 컴팩용기 많이 쓰시면 버리고 새 거를 쓰시는데 이렇게 고체용 쓰시면은 쓰레기가 안 나와요. 몸을 씻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샴푸가도 이건 걔는 치약이에요. 치약. 걔를 씻으면 가루가 돼요. 그럼 그때 칫솔질을 하시면 내 거품이 나면 칫솔이 되는 거고 요즘 또 대나무 칫솔 많이 쓰시고 플라스틱 없이. 네. 이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대나무가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서 대나무에다가 하시고 칫솔로는 아직까지는 자연모로 대체할 것이 없어서 그만 플라스틱에 버리고 네, 버리셔도 보면은 다 생분해가 되는 나무들이니까 네.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네 그거는 저 어쩔 수 없고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천에다가 밀랍을 먹여서 다회용 랩으로도 쓰세요. 그래서 음식을 네, 테이크아웃 할 때 용기내 하는 것도 많이 쓰시고 네, 닦아서 다시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예전에 많이 쓰던 수세미를 다시 요즘에 많이 쓰세요. 비누 받침으로도 쓰시고 설거지 할 때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